유토피아로의 두 번째 테마, 집. 이제 천지연로를 따라 마을 안길을 걸어볼 텐데요. 천지연로는 옛날 원님이 다니던 길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이주민 정책으로 이 일대는 일본인들을 위한 경제특구였습니다.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식 집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. 오래된 집과 현대식 건물, 제주의 전통 돌담 등 제주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만나는 14번째 작품, 조가비와 파도 이야기입니다. 이 작품은 세계 조가비 박물관 관장이자 서양 화가인 명현숙 관장이 제주도의 바다와 파도, 조가비를 모티브로 하여 파도가 굽이치는 서귀포 바다를 연상하며 만들었습니다. 이 조가비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색이 아니라 자연의 색 그대로라고 하는데요. 더 많은 조가비 작품들은 인근의 세계 조가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